남아메리카에 드넓은 소금 사막이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바로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소금 평원입니다. 우유니 소금 평원은요, 워낙 광활해서요, 경기도 면적보다도 살짝 더 넓은데요. 안데스 산맥 3,600m 이상의 고지에 널따란 평원으로 펼쳐 있습니다. 이 넓은 소금 평원 전체가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거울이 되어서 장관을 이룰 때가 있는데요. 우유니는 연 강수량이 200mm가 안 되고요. 그나마 비가 내리는 건요, 대부분 남미의 여름철에 해당하는 12월에서 4월 사이에 내립니다. 빗물과 주변의 물까지 흘러들어오면서 이 시기에 소금 밭은 얕은 호수로 변하는데요. 소금 바닥이 너무 단단한 껍질로 깔려있기 때문에요, 밑으로 흘러들어가진 못하고요. 빗물은 갈 곳이 없으니까 평원에 고이게 되는 거죠. 이 얕은 물은 깔끔하게 하늘을 반사하면서 거대한 거울을 만듭니다. 이 소금 사막이 완전 돈방석, 금방석입니다. 이 소금 밭을요, 화이트 골드가 깔린 밭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광활한 소금층에 지구상의 어느 곳보다도 많은 엄청난 양의 리튬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요, 고체로 된 금속 중에서 가장 가벼워서요, 물에 뜰 수 있는 아주 가벼운 금속인데요. 리튬 이온은 전기차 시대를 맞이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물론 2차 전지 종류는 다양하지만요, 리튬 2차 전지가 폭넓게 활용되면서 오늘날 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시장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리튬을 원자 번호로 따져보면요, 원자 번호 3번의 원소인데요. 원자 번호 1번과 2번에 수소와 헬륨은 아주 가벼운 기체죠. 근데 이 원자 번호 3번인 리튬은 가장 밀도가 낮은 고체 원소고요. 반응성이 강한 금속입니다. 현재도 2차 전지 테마주가 주식시장을 여전히 달구고 있죠. 2차 전지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1차 전지와는 다른데요. 과거의 배터리는 니켈이 주 원료였었고요. 알칼라인 배터리는요, 아연과 이산화 망간의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이 배터리는 한번 쓰면 화학 반응이 이미 끝나기 때문에요, 그대로 폐기해야 하는 일회용 배터리였습니다. 그래서 1차 전지로 분류하는데요. 2차 전지는요,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방전하고 나서는 다시 화학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충전하는, 그러니까 충전과 방전을 교대로 반복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말하는 건데요. 리튬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요, 가정용 전기 공급에도 에너지 저장 장치를 사용해서 전기를 저장하는 충전식 2차 전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리튬 2차 전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요, 각국은 자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국제 리튬 가격 또한 상승 중인데요.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 3개국 사이에는 리튬 매장량이 많은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을 리튬 삼각지라고 부릅니다. 리튬 삼각지에는 전 세계 매장량의 40% 이상의 리튬 자원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리튬 삼각지는 안데스 산맥의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유니 소금 사막도 아타카마 사막에서 고지에 펼쳐진 사막의 한 부분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은 해안 사막이죠. 페루에서 칠레를 향해서 바닷가에 쭉 1600km 길이로 길게 펼쳐져 있는 사막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꼽히는데요. 페루와 칠레 사이에서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도 살짝 아타카마 사막에 걸쳐져 있습니다. 바닷가에 왜 이렇게 건조한 사막이 생겼냐면요,
차가운 한류 때문입니다. 연안에는 남쪽에서 차가운 훔볼트 해류가 적도를 향해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어서요. 차가운 해류 덕에 바닷가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상층부 기온은 높고 지면 가까운 곳은 기온이 낮아서요. 위아래 공기가 수직적으로 혼합되지 못하는 역전층이 늘 만들어지니까요. 1년 내내 비가 올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게다가요, 안데스 산맥에 막혀서 레인쉐도우 지역이 되고 있거든요. 비 그늘 지역이 되면서요, 건조해진 데다가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사막이 된 이유가 더 있는데요. 회귀선 부근에 위치하면서 지구 전체의 대기순환에서 하강 기류에 놓인 곳이거든요. 늘 고기압이 머무는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사하라나 아라비아 사막처럼 사막이 될 조건이 되는데요. 비그늘 지역에 속하는 데다가 한류까지 유입되는 지역이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삼중으로 완벽한 건조한 사막 조건을 갖춘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극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에 이끼도 있고요, 선인장도 자라는데요. 왜 그럴까요? 비가 안 내려도 해양 안개를 받아서 식물도 동물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참 대단한 생명력입니다. 구름과 안개는 끼지만요, 몇 년이 지나도 비한 방울 내리지 않는 곳도 아주 많은데요.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꼽히고 있고요. 6,000m가 넘는 높은 산에 빙하가 전혀 없는 곳들이 있을 정도로 건조합니다. 이 아타카마 사막은 또한 가장 오래된 사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타카마 일부 지역은 건조 상태가 2억 년 전부터였던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고도가 3,600m가 넘는 볼리비아의 안데스 산지에는 우유니 소금 평원이 경기도 넓이만하게 엄청난 넓이로 있는데요. 우유니는 안데스 산맥이 융기되는 과정에 형성된 높은 고원 분지거든요. 이곳의 소금층이 2m에서 10m 두께로 쌓여서요. 평평한 평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소금 평원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전에 바다였을까요? 마치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 아주 옛날에 바다였다가 지각판 변화로 땅이 된 것처럼 말이죠. 그 덕에 사하라 사막에는 소금 광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안데스 산지에 있는 우유니 소금 사막은 사하라와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이요, 바다의 일부였다는 주장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해양 퇴적물이 없고요, 화석도 담수어라서요. 이곳의 소금은 바닷물에서 나온 염분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로 되돌아가 보면요, 엄청나게 규모가 큰 담수호가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호수보다 고도가 높은 주변에서 안데스 산맥을 타고 사방에서 빗물과 빙하 녹음물이 흘러들어왔고요. 배수로가 없는 자연 분지에 고였던 거죠. 그때가 빙하기 시절이었던 4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쯤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많던 담수가 건조한 기후 때문에 물이 모조리 증발하고 나니까 진흙하고 소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볼리비아는 해안 영토를 잃어버려서요. 현재는 내륙 국가가 되었는데요. 내륙 국가이지만 해군이 있고요. 해군 기지가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에 있습니다. 티티카카 호수는 천혜의 절경에다가 수면 높이가 3,800m가 넘는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운송로로 이용 가능한 규모가 큰 호수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호수이고요. 또 남미에서도 가장 수량이 많은 호수이기도 합니다. 티티카카 호수 남쪽에 있는 푸포 호수는요, 기후변화 영향을 받으면서요,
더 건조해진 기후 때문에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물 손실량도 막대합니다. 채광 활동과 농업 용수로 호수물이 사용되면서 수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수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호수 크기가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 호수 남쪽에서 건조 현상이 뚜렷한데요. 후포호수 염도가 높아지면서 호수 연안을 밟으면 소금기가 가득한 발자국이 남을 정도입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다가는요, 볼리비아 고지에 또 다른 소금 사막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볼리비아는요, 현재의 기후 환경 변화에 손꼽히게 취약한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방석이 가시방석으로 변할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마이더스 임금이 오버랩 되는데요. 탐욕으로 가득 차서 만지는 것마다 금으로 바뀌기를 소망했던 마이더스 왕이 처음에는 엄청 신나는 일이었지만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는 신화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햇빛에 반짝이는 우유니 소금 사막을 바라보면요. 돈방석이 두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금 사막에 리튬 광산이 있다니까요. 건조한 곳에 리튬이 많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멕시코 북부의 점토에 있는 수산화 리튬으로 전기 자동차 배터리 원료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튬은 암석에서도 추출할 수 있지만요. 소금 평지에 있는 소금물에서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리튬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유니 소금 평원은 완전히 노다지인 거죠. 소금 평원은 워낙 넓어서요. 우유니 사막 남쪽에서 리튬을 얻기 때문에요. 평원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습니다. 소금물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것은요. 암석 채굴 방법보다 환경 친화적이긴 한데요. 염수를 빨아들여서 탄산 리튬을 추출하려면요. 많은 물을 써서 혼합물을 충분히 여과해야 하는데요. 물 손실도 큰데다가 사람과 가축이 안전하게 먹을 물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하천이 오염되고 있고요. 지하수 고갈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튬으로 인해서 볼리비아 경제에 도움이 되고는 있는데요. 안데스 서쪽의 건조지역 개발이 안데스 서쪽은 물론이고요. 안데스 동쪽의 아마존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환경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는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때문에 환경 친화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요. 리튬 원소를 제공하는 국가가 입는 환경 문제에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고요.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는 시기가 앞당겨졌으면 좋겠죠.